예, 관악구 최고의 명소 신림 우드스탁에서 만나뵙게 되는 백스테이지입니다. 예, 신림 우드스탁의 대표님 문희형 네, 사장님. 지난주에 이어서 반갑습니다. 음악 애호가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우리 유명하신 분들도 좀 많이 찾을 것 같단 말이죠. 일단은 뭐 저번에 저 방송에도 출연하셨던 우리 이윤석 윤석형님, 씨. 예. 윤석형님 자주 오시죠? 코로나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꼭 오셨는데, 야, 일주일에 한 번이면 진짜. 그리고 진짜 음악 진짜 사랑하십니다. 찐이더라고요, 찐. 네. 정말. 예. 진짜 이제 헤비메탈을 정말 사랑하긴 한데, 또 네. 오랫동안 음악바를 그뭐한 10수년간을 계속 다니셔가지고, 헤비메탈뿐만 아니고, 그렇죠, 다른 그렇죠. 장르의 음악들도 깊이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공연을 많이 못 다니시니까 그걸 락박 하시는 걸로 부르시더라고요. 그, 게이트 플라워즈, 또 아하! ATV에 박근홍, 우리 박근홍님. 씨. 근홍이는 여기 근처 살아요. 그래서 동네 여기, 주민이기 때문에 네. 자주 들릅니다. 그래가지고 근홍이가 이제 그 게이트 플라워즈 시절에 기타리스트 염승식 씨, 네. 이제 강릉에 계신데 가끔 또 서울이랑 강릉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네네네. 그래서 서울 올 때마다 근홍이랑 가끔 들르시고, 예. 그다음에 지난주에 또 희한하게 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윤병주 씨 기타리스트, 노이즈 노이즈 가든, 가든, 그다음에 그리고, 로다운 서티, 그죠? 아, 지금 이제 거의 블루스 기타리스트로 예, 활동하시죠? 그렇죠, 블루스 그렇죠. 락 밴드로. 네, 이제 이번에 보니까는 한국 블루스 소사이어티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 오. 이제 그 사무총장을 맡으셨다고. 아, 그래서 블루스 한국, 네네, 소사이어티. 한국 블루스 음악 그 발전을 위해서 좀 당분간 힘을 써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블루스 하면 또그 신촌 블루스 아닙니까? 박민호 선생님. 예. 그리고 그 박주환 씨라고 박주원. 그 스페니쉬 기타, 아, 라틴 기타 하시는 분. 예. 그분이 근데 일렉 기타도 그렇게 잘 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아, 영상을 못 봤는데, 최근에 그 예전 거를 LP를 냈어요. 2집 슬픔의 피에스타라고. 네. 그거 이제 딱 그거 LP를 받은 지 이틀 만에 놀러 오셔가지고 뭐. 반가운 마음에 바로 이제 아, 사인. 사장님이 따로 구입하셨었는데. 아니, 저는 워낙 팬이니까. 예, 따로 이제 구입해 놓고 있는데. 오, 딱 오셔가지고 사인 받았죠. 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랑 이제 연관된 분이 최양석 씨라고, 아, 난 뚱뚱해. 뚱뚱해. 아, 그 그죠, 진짜로 블루스죠. 한국에서 정통 새로운 시대에,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어미노 씨나 이런 분들은 좀 올드한 블루스고, 그러니까 요즘 그렇죠. 그현 시대적인 컨템포러리 예. 블루스를 제대로 하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최양석 씨가 최고예요. 그분도 백스테이지 가끔 이렇게 그 글도 남겨주시고 이렇게 그렇구나.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대단한 게 블루스인데 블루스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의 뮤지션들과 협업 많이 해가지고 힙합 뮤지션들도 많이 아, 좋다. 하고, 그다음에 또 근홍이를 여기서 만나서 알게 돼가지고 락 네. 네. 쪽으로도 이제 또뭐 아, 좀 이렇게 만나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뭐 예, 하시더라고요. 다양한 콜라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최양석님 화이팅. 우리 저희 한번 콜라보. 네. 그리고 김성배라고 그 재즈 김성배. 베이스계 엄청 유명한 친구 있거든요. 그 예. 친구도 이제 여기 동네라 거의 뭐 저희 찐 단골이고, 재즈 평론가 황덕호 씨, 그분도 이제 자주 오시고, 또 아니 진짜 음악 매니아뿐만 아니라 진짜 실제 필드의 음악 고수분들이 많이 찾으시네요. 그런 분들이랑 또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네. 배우는 것도 많고, 예. 좋습니다. 그리고 김현철 씨도 한번 오, 다들 오셨고, 몰라. 달에 몰라. 아. 술잘 드시더라고요. 또 배우 그 선종학 씨라고 미생에서 마부장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요즘 뭐 여기저기 엄청 나오시는데, 그분도 한때 이제 지금 이사 가셔가지고 자주 안 오시는데, 네. 집이 이 근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항상 그 연극 하시는 분도, 배우 쪽 오. 배우 하시는 분도 항상 술 마시러 오면은 사람들은 계속 바뀌는데, 하나같이 다, 저분 어디서 뵀는데, 근데 전부 이제 TV에서 그 예. 배우로 출연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도 음악 이렇게 음악 좋아하세요. 아. 근데 이제 역시. 정태춘 뭐 이런 아, 거. 예. 가시나무새 뭐 이런 거 좋아하시고 뭐 아, 그런 거. 맞습니다. 예. 예. 시인과 천장 뭐 그렇죠. 이런 거. 제가 아까 뭐 장난으로 뭐 11월 달에 그 노벤버레인 뭐 얼마나 트셨어요? 막 이렇게 말씀을 좀 꺼내긴 했으나 리퀘스트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네. 되네. 오잖아요. 이게 시대를 넘는 왜 한국인이 좋아하는 밥송 뭐 이런 것처럼 네. 우리 신림 우드스탁이 많이 리퀘스트 받은
그런 걸 또 뽑으셨었던 게 있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저도 진짜로 한번 궁금했거든요. 네. 사실 이제 느낌상으로는 아, 이런 노래가 우리 가게에서 많이 나오는구나, 많이들 신청해 주시는구나. 네. 한데 정확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통계를 역시 숫자로. 연말에 12월, 저만의 이제 어떤 기념인데, 아. 12월 31일에 이제 모아놓은 걸 쌓아서 기념 사진 하나 찍고. 아, 이렇게 어, 쌓인 거예요. 네. 어, 이렇게 쌓이죠. 이렇게. 오. 근데 이제 한 번은 이걸 한번 다 한 해 동안 어. 풀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자. 아주 빅데이터를 만들어보자. 네,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1월 1일부터 네. 매일 전날 그 신청한 것들을 한 곡 한 곡 다 엑셀로 기록했는데, 와, 이게 하루에 이게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주말 같은 시험 말 때문에. 네, 1년은 못하고 네. 딱 6개월 했거든요. 아. 근데 어쨌든 그 6개월이나 어. 1년이나 뭐 비슷하겠죠. 그, 아마도. 이건 뭐 아까 2016년이라고 그러셨죠? 네. 2016년인데 지금이랑 네. 거의 뭐 90% 비슷하다고 아, 봐야죠. 왜냐면은 그 사이에 이제 그때 유행했던 예를 들어 뭐 그때 뭐 샘 스미스 뭐 I'm Not The One 뭐 네. 이런 노래가 한참 우리나라 인기 있었으니까 네. 그런 곡이 거기 낀 거 정도 빼고는 과연 이 실리 우드스탁에서는 2016년 이라고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어떤 네, 그렇죠, 음악들이 그렇죠. 이제 많이 사랑을 받는지 100곡을 꼽으셨는데 저는 일단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한 30위 정도부터 네. 빨리빨리 한번 30위가 들국화의 제발. 아, 예. 네. 근데 들국화는 근데 저거 통계 낸 이후에 예. 그 전인권 씨가 약간 표절도 뭐 관련해서 뭔가 네. 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 갑자기 신청곡이 확 줄어서 아 정말요? 아마 요즘은 그 들국화 잘 안 나와요. 들국화가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뭐 뮤직펍 이런데 가도 뭐 걱정 말아요. 걱정 말아요. 그건 들국화는 아니지만 그거랑 또 이제 제발도 많이 나오고 또 행진. 그리고 뭐 행진 어제도 틀었습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이 내 세상. 네. 네, 이런 것들. 저 아재분들이 목노아 또 따라 부르는 노래죠. 그렇죠. 네. 아무튼 뭐 들국화 드럼 치시는 주창권님도 네.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 29위가 바로 훅 올라가서 뮤즈의 Time Is Running Out. 네, 뮤즈. 뮤즈는 전통적인 인기 밴드더라고요. 아 정말요. 하긴 한국에서 뮤즈가 저도 이제 좋아하는데 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지 몰랐어요. 저도요. 아직까지 신인 밴드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25년 그러니까요. 네. 90년대 네. 후반쯤에 나왔단 말이죠. 15년 아니면 완전 옛날 밴드죠. Time Is Running Out 들으면 아 또 계속 신곡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희 세대는 아니, 그런데 그때 무슨 휴대폰 선전인가 아, 그거에 나와가지고 광고에 나왔었죠. 한번 빡 떴는데. 그거는 스마트폰 나오기 전 내용이거든요. 아 근데 아무튼 뮤즈가 이렇게 딱 치고 올라오고 28위가 아까 저희가 얘기한 노벤버. 예, 아 이거 준비를 아, 해주셨어요. 이게 전통의 LP 바닷게. 또 추억의 노벤버래. 제가 Use Your Illusion 1, 2 이거는 진짜 당시에 국내에서는 이게 아마 금지곡이 몇 곡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발매가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다 잘린 채로 듣고 여기 보면 Right Next Door to Hell 무슨 비치 들어가는 거 있고 비치 들어간 것도 금지곡이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들어갔는데 노벤버 레인 들어가 있고 당시에 이게 어마어마했어요. 이런 앨범을 어떻게 만들었지 할 정도로 그리고 일단 더블 CD라는 네, 게 원투라는 게 말도 안 되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근데 그럼 들으면은 뭐 한두 곡이라도 이렇게 좀 빠지는 곡이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다 좋고 네. 이거는 불멸의 명반입니다. 신청곡이 뭐 여기 막 Don't Cry 아이고 예. 어, Knocking on Heaven's Door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You Could Be Mine 예. 그다음에 또 이스트레인지 의외로 많이 해요. 이스트레인지드 그리고 코마 이런 거 이렇게 좀 긴 네. 곡까지 아 저는 진짜 하나 버릴 진짜 게 없는 완벽했었죠. 예, 완벽한 앨범이었죠.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평생 먹고 사나 봅니다.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그렇죠. 20 몇 년 동안 활동을 안 하고 지금 이제 몇 년 전에 모여가지고 다시 한데도 아유 뭐 만석이고 아, 그렇죠. 예. 야, 요즘도 뭐 그 공연 수익 상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어. 자 그렇게 되고 자 27위가 아 또 전통의 그 팝메탈의 강자죠.
반조비, Bad of Roses. 저 본조비의 이런 저런 곡들 들으면 사실 저는 락이라기보다는 가요 같아요. 가요. 그래 형님 이거 우리 기준이니까요. 왜냐면 솔로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죠. 기타 솔로. 그렇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예. 그 왜 뮤직비디오도 뭐 가끔 여기 틀어주시면 네. 그 리치 샘보라가 막 그 바위산에서 하는데 그 앰프가 어디 있으면 이거 딱 꽂는 데도 없고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노벤버 레인 그 사막 그 교회 거기에서 막 하는데 아 굴한데 멋있는 그렇지만 그 딱 그 비 오고 막 그 연회장 막 엎어지고 막 그때부터 그 가슴이 그냥 그렇죠. 그전에는 네. 그런 정도 스토리도 있고 막 이런 스토리가 그, 없었고 그냥 뭐 라이브 같은 거 그렇죠. 찍고 아니면 그렇지만. 뭐 되게 허접했었는데 네. 그거를 진짜 뭔가 영화 보는 완벽한 맞아. 한 편의 영화 보는 그런 느낌이어서 드라마타이즈드 네. 뮤직비디오라 그러던가 그러든 그 다 따라하는 게 2000년대 막,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아시나요? 네, 뭐 이런 거 헤븐 뭐,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본조비였고 그다음에 26위가 반말리 아 저기 이제 포스터도 예, 네. 있으신데. 아, 반말리가 아, 리퀘스트가 많이 들어오나 봐요. 이 No Woman No Cry. 그러게요. 반말리는 사실 좋은 노래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뭐 그러니까 그리고... 반말리를 요즘 분들은 무슨 노래인지 몰라. 근데 저기 담배 피는 아저씨 저 포스터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네, No Woman No Cry는 한국 한국 사람들이 약간 이제 오해하는 게 No Woman No Cry를 네. 여자가 없으면 울 일도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는데 아, 정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히는 노 no, 아니야 여인이여 울지 마. 노 콤마 하고 우먼 노 크라이. 여인이여 울지 마.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뜻인데 야. 여자가 없으면 울 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오해하고 계시죠. 아 이거 그건데 Yes I can. 예 저는 캔입니다. 비슷하네요. 예 네, 그거네. 알겠습니다. 반말리 빨리 빨리 가보면은 또 아 25위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9월에, 그린데이의 9월의 9월 송 네, 9월 송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이것도 네. 나온지 한 10몇 년 됐죠? 네, 엄청 오래됐죠. 오래 아 다 신곡 같아 이건 저한테는 그린데이는 막 그 뭐지 막 바스켓 케이스 하고 막 아바바바바바바 막 약간 좀 그런 악동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거 들어가 있는 앨범 자체가 좀 명반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약간 스토리 이어지는 예, 컨셉 앨범 컨셉 비슷하게 계속 그 이후로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어, 그래가지고 요거 딱 나오는데 저는 살짝 딱 맞았어요. 어, 노래가 아, 그린데이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그 역시나 이게 작품이 좋으니까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랑을 많이 받고 그건 거죠. 야, 나 그 락 발라드 그거 좋아해. 뭐 비포도 다운. 아 그래서 이제 구라 밴드로 그 주다스프 페인킬러 들으면 그냥 아우 남사시라 그랬는데 아 그런 분도 실제로 많더라고요. 자 24위가 콜드플레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요즘에 사랑하는 밴드. 요즘은 잘 모르겠고 적어도 한 아, 4, 5년 전만 해도 아, 아마 지금도. 한국인 그렇죠 지금도겠죠. 왜냐면 뭐 이번에 BTS라고 네. 하고 하다 네. 보니까. 근데 여기 신청곡으로 올라 있는 건 옐로우. 24위 옐로우. 근데 사실 옐로우뿐 아니고 이거 리스트를 쭉 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50위 안에 네 곡이 네 곡이 들어 있어요. 의아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 왜 비바 왜 안 나오냐고. 비바가 32위로. 2016년 기준입니다. 예. 근데 아마 요즘에는 이제 비바가 더 유명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마 픽스유랑 뭐 아, 1, 2위를 다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콜드플레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네. 빨리 넘어가고 아 23위가 마이클 잭슨의 네. Love Never Felt So Good. 근데 이 노래는 그 이게 아마 2016년 그때 막 나왔던 노래거든요. 그럴 거예요. 네. 그 미발표곡 네.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그때 이제 반창하고 저는 말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요. 네, 그럼 요즘도 네. 심지어 어제도 요즘도 아. 거의 주말에는 네.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듣는 노래입니다. 그 어디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지금 고딩 모셔놓고 아. 마이클 잭슨을 얘기하니까 어? 아 무조건 그 노래 나오죠. 네, 네. 마이클 잭슨 이름은 알아. 사람 그쵸, 애들한테 네. 몇 개를 들려주는데 무슨 뭐 스릴러니 이런 거는 몰라요. 근데 아. 이거 아 그러겠네. 이거 예 네, 그러겠네. 네. 이게 지금 들어도 너무 좋잖아요. 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네.
다 대부분 진짜로 젊은 친구들 20대들은 마이클 잭슨의 무조건 전호를 시청하고요. 아. 이제 그 위는 그쵸. 뭐 빌리진 뭐 이렇게 그쵸. 가는데 저희랑 이게 받는 임팩트가 네. 다르다 그러네. 보니 네 맞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이건 뭐 이견이 없고요. 22위가 아 이거 의외인데요. 메탈리카의 위스키 인 더 자로. 근데 이제 그 노래가 여기서 저희 가게에서 이제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네. 뮤비 때문이에요. 뮤직비디오. 저 뮤비로 자주 트는데 네. 뮤비가 좀 언니들 그, 많이 나오고 이게. 완전 난장판 네, 그 파티 분이 막 다 꽐라 돼가지고 네. 막 뭐 팬티만 입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얘기 괜찮죠? 네. 뭐 그런 분위기라서 네. 약간 주말 밤에 아. 락바의 흥청망청한 분위기와 어. 그 곡의 이미지가 그 뮤비의 너무 맞다. 이미지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아, 예, 예. 좀 의외이긴 한데 뭐 이제 위스키 인 더 자는 메탈리카 원곡은 아니고 아 그렇죠 신리지 노래였죠 아까 얘기했을 때 원래는 이제 그 아일랜드 미녀죠 미녀, 예, 예. 1800년대 나온 미녀인데 그 원곡 들으면 되게 심심해요 신리지 번도 사실 띵띵띵 예. 막 이러고 신리지 버전도 사실 메탈리카 버전을 자꾸 듣다가 듣다 보면 심심해요. 못 듣겠어요. 저는 원래 이제는. 저는 원래 엄청 좋아했었는데 네. 요즘 들으면 심심하게 느껴질 아, 정도로 메탈리카 너무 심하게 버전이 너무 심하게 넣어놔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이 노래는 뮤직비디오로 보십시오. 네. 자 그다음에 아 이 나왔네 21위 콜드플레이의 Fix You. 아. 근데 이 노래는 뭐 워낙 사람들의 그 심금을 울리는 그래요. 분위기가 있으니까 네. 가사도 그렇고 장인어른 돌아가신 것 때문에. 네. 네. 근데 또 이혼하면 또 남남입니다. 이혼했잖아요. 예. 아무튼 뭐 좋은 노래니까 네. 들어보시면 되고. 네, 20위. 아, 다시 나왔네요. 본조비의 It's My Life. 이것도 뭐 거의 신곡 댄스곡 같은. 전부 사실 이런 곡들이 막 주말 밤에 그 딱 이제 고조된 분위기에서 나오면은 다들 따라 부르고 아, 이게 떼창 가능하죠. 떼창성이죠. 예. 아마 It's My Life가 제 기억에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는 쳤는데 특히 유럽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미국에서는 별로 네. 미국 스타일이 아니에요. 미국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확실히 미국 스타일은 아닌데 나머지 국가에서 땡기면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공연 때마다 뭐 항상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떼창에 항상 최적화돼 있고 본조비 뭐 아무튼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본조비 딸이 이렇게 막 약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 좀 거기도 골치 아 그래요? 네. 본조비 하면 약간 좀 헤비메탈 밴드이긴 하지만 계속 좀 약간 좀 성실한 미국 아, 청년 이미지 네. 이런 거 있었었잖아요. 네. 나중에는 와이프랑도 뭐 어떤 뭐 이혼 아니 저 무슨 뭐 그 바람핀 썸 뭐 이런 거 없이 되게 최수종 하이라 그 최수종 아, 같은 그런 이미지로 갔는데 아, 사생활을 이게, 그랬었군요. 예. 네. 이 여기는 괜찮은데 딸은 막장으로 아, 네. 네. 치료받을 거야. 아마 마약 치료로. 19위가 Back in Black. AC/DC. 지금 원래 여기 보면은 원래 판이 그렇게 생겼어요. 여기 네. 글씨가 보일 듯 말 듯 희미하게 그 요철 어덜포도라게 이렇게 네네. 써져 있는데. 네네. 예예예예. 예, 예. 그 20대들이 헤비메탈 이런 거에 친숙하지 않다고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희한하게 AC/DC는 의외예요. 아, 완전 좋아해요. 핫합니까? 네, 네. 엄청 핫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얘기했나 안 했나 왜 그냥 우리 옷 사는데 뭐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뭐 탑10 뭐 아니면 뭐 그런 데 가면은 AC/DC 폰트의 아. 프린트 티셔츠들을 많이 입고 다녀요. 아. 모자도 젊은 친구들이 예. 네. 아, 그게 되게 핫한가 봐요. AC/DC뿐 아니고 그 메탈 있잖아요. 뭐 약간 그 아이언 메이든처럼 예. 네. 그런 게 폰트 어떤, 네. 유행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스래셔 막 이렇게 네. 돼 있고 그런 거 좀 고고한 느낌의 이런 것들이 맞아 맞아 맞아요. 요즘 유행이라고 저도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 또 런 DMC도 한창 많이 입고 다니고 아, 롤링스톤도 햇바닥으로 많이 입고 다니고 뭐 그런 거는 워낙 유명하죠 롤링스톤 차원은 근데 AC/DC도 이 그 대세에 들어간 아마 알까 몰라 근데 이제 이게 2016년이라 이제 백인블랙인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올해였으면 아마 이제 저 곡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 어떤 걸로? 썬더스트럭이 썬더스트럭이 그렇게 인기예요 아 정말요? AC/DC에서. 아 여기 지금 네, 네. 네. 그 신청 들어오는 그게 이제 20대 쯤에서 네, 야. 많이 바, 그러니까 AC/DC는 예전보다 훨씬 많이 이제 들어오는데 네네네네. 게다가 곡도 다양해졌어. 다양해졌는데 아. 그 중에서 썬더스트럭이 제일 많죠. 희한하다. 근데 저도 썬더스트럭이 좀 아, 좋죠. 강력하죠. 네.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곡인데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AC/DC 티셔츠도 입고 다니고 막 이게 그런 폰트로 된 이제 뭐 머천도 많이 가지고 다니고 제가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그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뭐 20대 어떻게 뭐 섭외가 되면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 그리고 썬더스트럭은 또 저번에 그 트럼프가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기억나시죠? 오삼 비행장에 헬기 내리는데 와, 그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어가지고 아, 코미디인데 아 근데 멋있더라고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진짜. 미군들 사열 시켜놓고 완전 썬더스트럭 틀면서 인생을 진짜 할리우드 영화처럼 사는 럼프 형. 자 그 다음에 바로 가겠습니다. 메탈릭.